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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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봉님 육포 소개합니다. 한미 라이프. 한미 라이프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륵입니다. 대륵 엄마 이봉님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봉님 여사님의 유명한 육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밌게 보세요. 여기 왜 오셨어요? 육포고기 사러 왔습니다. 육포 잘라주는 아저씨가 마음에 들어서. 션 아저씨. Hi, how are you? How you been? I want to get some meat. Okay. This is my son. Hey, from you, hi, nice, nice to meet you. You too, you bet. From Korea. All right. He's going to make a YouTube. Oh, all right. Yeah. You want, how many do you want? Do you want them today or do you want all five? Five, yeah. Okay. Exactly. How do you cut the beef? I'm going to take this and we're going to fully trim it. Okay. And then I'm going to set it on a saw sideways like this. And then we're going to cut it lengthwise. Very, very, very thin. Okay. And then she makes her jerky with that. This is a bone and saw, but then we'll take it like that. There you go. How does she like it cut? She wants it thin sliced. Thin sliced. Very thin. Do you have any customers like her? Okay. Not cut this way. Not cut long ways. No. So she's special. Well, thank you so much. You're very special to us. You're very welcome. You bet. Thank you so much. You're very welcome. You guys have a great night now. Thank you. You bet. Thank you. Good to see you, hon. Yeah, all right. Bye-bye. Yeah. Thank you. 박수 좀 쳐주세요. 박수 한 번. 아니. 한 번. 한미 라이프. 아, 소쿠리에 고기를 넣어갖고 핏물을 빠진 뒤에 양념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물 빠지는 동안에 저는 양념을 준비하겠습니다. 오케이, 보여주세요. 예. 간장이고. 간장, 설탕, 오케이, 간장. 예. 이 간장은 글루틴 프리입니다. 글루틴 프리. 예, 간장은 간장이고. 오케이. 또 마늘과 저기 생강. 아, 마늘과 생강. 잠깐, 이 오케이, 마늘과 생강. 또. 지금 이 고춧가루를 좀 갈으려고 합니다. Uh-huh. 너무 굳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늘과 마늘하고 같이 생강하고. 이렇게 마늘하고 생강. 고추. 고추. 오, 많이 넣으셨네. 됐어? 됐어요. 오케이. 하바네로 페퍼, 하바네로 고추. 무서워. 손질하기가 너무 매운 거라. 아. 몇 개? 두 개? 두 개. Alright. 두 개도 매울 것 같은데. Perfect. The way we like it. 아, 갈릭도 너무 거칠으니까 갈릭까지 넣어갖고. 오케이.
고춧가루 넣고 양념 다 버무려야죠. 오케이. 해볼까요? 네. 오케이. 손이 매웠기 때문에 장갑을 껴야 됩니다. 오케이. 두 장 필요하시죠? 네. 오케이. 네, 첫 번에 간장이 들어가고. 오케이. 고춧가루? 네, 조금만. 저렇게 뿌려? 네. 어. 하고 또 레몬 주스. 레몬 주스. 스티비아, 아까 얘기했던 스티비아, 설탕 대신 스티비아 쓰는 거지? 네. 오케이. 재우면 됩니다. 양념이 다 됐으니까 고기 넣고 버무려야죠. 오케이, 해주세요. 네. 김을 넣고 하든 고기 양념을 재우면 됩니다. 오케이. 이 양념에 고기를 재워갖고 8시간은 재워놔야 됩니다. 8시간? 네, 그래. 어. 양념이 고기에 배우니까. 어. 네, 너무 매우면은 고춧가루를 조금 적게 넣으시고 매운 걸 좋아하시면 더 추가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얼마나 추가하면 될 것 같아? 네, 그 사람의 저기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기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떼어내야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한 4시간 후에 우에께 밑으로 내려가게 이렇게 버무려 주세요. 그래야 우에께 양념이 골고루 배우니까. 오케이. 네. 다 됐습니다. 이 육포 주스를 숟가락에다가 따라야 돼. 오케이. 숟가락에다가. 이 기계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아래에 있습니다. 한번 구해보시고 한번 만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이 속골에 이렇게 깔으면 됩니다. 오케이. 자,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쫙 펼쳐야 됩니다. 네. 포기하면 안 됩니다. 12개의 속꼬리로 깔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떡국을 닫아야 됩니다. 닫는데 이 건조기에는 야채도 말리고 과일도 말리고 육포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온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포할 때는 최고 하이 템퍼처로. 그러게, 보니까 그게 155까지 가네, 그치? 응. 거기까지 가야 돼? 응. 응, 알았어, 오케이. 그렇게 해서 11시간을 구워야 됩니다. 끝이야? 응. 오케이. 오케이.
어때? 간도 맞고 양념이 잘 됐습니다. 양념이 잘 됐네요. 확실히 잘 됐어요. 한미 라이프. 이 봉님 여사님의 육포 비프 저기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